뭐 20대의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걸 딱 생각해보면 아 이거는 충분히 앞으로 주가가 한번 확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독점되면은 이게 안 돼요. 근데 과점하면 탑 4-5개가 시장 점유율 한 10몇 프로씩 들고 있어서 얘네들이 수익을 벌어들이는 케이스라고 보면 우리는 뭘 사냐면요. 1등이 아니고 2등자. 전기차 자동차 업종 그 상대적 매력도 점검표 그걸 네. 보니까 네. 그 기아랑 현대. 현대차가 네. 굉장히 진짜 매력적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게 이제 앞서서 좀 설명해 주신 드렸죠.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선은 전기차 시장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누가 있냐? 당연히 미국의 테슬라. 그다음에 중국의 뭐 니오, 뭐 BYD 뭐 등등등. 왜냐면 전기차 시장으로 놓고 보면은 중국이 절반이에요. 네. 근데 이제 미국도 거의 뭐 상당히 이제 많이 크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데서의 경쟁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이런 대표적인 전기차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여기 끼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보시면 시장 점유율 4위, 3위 뭐 이렇거든요. 전기차. 유럽 시장으로 가면 3위 뭐 이렇게 올라가 있고 사실 일본 자동차 많이 뒤쳐져 있고 유럽 자동차 많이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부분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총 개념으로 만약에 테슬라 플러스 모든 자동차 업종의 시가총액을 더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 비중을 계산을 하면 뭐 숫자가 정말 작아요. 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우리가 3, 4등이다. 저평가되어 있는 거라고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차 기아차의 PER이 5배인가? 4배인가? 뭐 이런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PBR은 뭐 1배도 안 주고요. 그런데 그런 회사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회사는 ROE가 낮아야 돼요. 그런데 두 회사가 현대차는 한 10% 정도 되고 현대차는 그런데 기아차는 한 14% 15% 돼요. 더 높아요. 그런데 네. PBR이 0.6. 0.7, 0.5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앞으로. 그래서 만약에 경쟁력이 계속 있어서 그렇게 매출 증가가 일어나면서 영업 마진율을 높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저희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냐면 미국에 가 있는 그 우리 유학생들 많잖아요. 아니면 미국에 계신 교포들도 많죠. 네. 저희 아들도 뭐 그러니까 지금은 군대 가 있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1년을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할 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는 한국 차 안 사죠. 경쟁력이 없었으니까. 네. 제가 93년에 한국으로 들어왔으니까 처음에 왔었을 때 다시 되돌아왔었을 때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2008년도 되면서 확 8등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때가 이제 소나타 뭐 이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제네시스가 들어왔고 근데 요즘에 보시면은 심지어 이제 지금 20대 애들이나 뭐 20대의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은 기아차 현대차를 사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그걸 딱 생각해 보면 아, 이거는 충분히 앞으로 주가가 한번 확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저는 어쨌든 이 전기차 업종만큼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어떤 물론 뭐 우리가 항상 한국 시장을 들여다볼 때 뭐라 그러죠?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그러니까 지배구조 문제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회사는 글로벌로 경쟁을 하고 있어서 그만큼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말씀 듣다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저보다 나이 좀 어린 친구들하고 가면은 저 지나가는 차 기아차 뭐 이렇게 보면서 예쁘다고 디자인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이오닉이랑 EV6인가요? EV6. 이게 굉장히 좀 핫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그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이 그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타격을 받았다. 네. 그래서 보조금을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못 받는다. 뭐 만불 가까이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매출이 확 줄 거다. 이러면서 주가가 빠졌단 말이죠. 근데 사실 기다리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조금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그거만큼 품질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보조금 때문에 안 산다. 이게 아니고, 그냥 보조금을 안 받으니까 좀 나중에 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품목에 대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죠. 그게 바로 브랜드 파워고, 그게 바로 경쟁력이고, 그게 바로 마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는 한국 자동차가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네. 이번에 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카본 제로 시대, 전기차 시대로 갈 때 우리가 충분히 잘 포지션을 하면 일본 자동차를 확실히 누를 수 있을 거고 유럽 자동차도 뭐 어느 정도 경쟁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1등을 하면 좋겠지만 꼭 네. 1등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이 주가라는 게요. 되게 재밌어요. 저희가 항상 분석을 할 때 종목 선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모나폴리는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밖에 없으면은 그거 투자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정부가 들어와서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네. 옛날에. 네. 그러니까 이게 독점되면은 이게 안 돼요. 근데 그게 과점하면, 과점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탑 뭐 네 개 정도, 네. 탑 네 다섯 개가 시장 점유율 한 십몇 프로씩 들고 있어서 걔네들이 수익을 벌어들이는 케이스라고 보면. 우리는 뭘 사냐면요. 1등이 아니고 2등을 사요. 네, 그 이유가 네. 그만큼 주가의 탄력성이나 그 효과는 훨씬 더 좋을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를 사느니 기아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테슬라를 사느니 우리나라 차를 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지금 저희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그렇게 인식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현대차 기아차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오히려 약간 기회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가가 변할지에 대해서는. 그러면요 부장님 네. 그 반도체 업종 이거로 좀 넘어가서 네. 그 반도체 업종 상대적 매력도 이것도 보니까 네. 여러 이제 글로벌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네. 쭉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삼성이 좀 있어서. 네. 삼성도 있고 뭐 하이닉스도 있어요. 근데 상대적인 매력도로 계산을 하면은 네.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이 더 좋은 것들이 좀 많아요. 자 이제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장비 회사들은 사야죠. 장비 회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은 가장 경기 민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언제 돌았을지 모르겠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내년 1, 4분기, 2, 4분기 빠르면 이제 그렇게 그때 바닥을 찍고 내년 하반기 더 지연이 되면 내년 4, 4분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가 가장 메모리 쪽이 가장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변동폭도 심하지만 더 빨리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들여다볼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반도체 업종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워낙 많아요. 네. 예, 그리고 ASML 같은 유럽의 장비 회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쪽은 어쩔 수 없이 분산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ETF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ETF를 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쪽에는 마이크론밖에 없어요. 근데 마이크론이 3등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1등, 2등을 사야지 3등을 살 필요는 없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법안 통과하면서 저쪽에다 공장 지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공장이 제법 많다 보니까 이 옮겨야 되는 비용이 생기잖아요. 아마도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그 공장을 한국으로 옮겨오겠죠. 만약에 그쪽에서 1년 유예를 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근데 경쟁력이 없을까? 이건 계산할 필요 없고 경쟁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비용이 어떻게 되고 이게 영업 마진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장기적으로 미국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켜 줄 것인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계산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당연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비중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코스피 200으로 계산했을 때 반도체 비중이 거의 뭐 35% 10%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만약 한국만 투자를 한다면 30%는 들고 가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한국에서 조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전기차, 자동차와 이제 반도체 업종. 그러면요, 본부장님, 그 네. 조금 그 이제 종목 단위에서 업종 단위를 더 넓혀가지고요. 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것도 좀 그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신흥국이 좋을 거다. 아니면 미국 선진국이 좋을 거다. 요거에서 만약에 좀 갈라서 본다고 했을 때 어디가 좀 더 좋다고 보시는지. 저희는 신흥국이 좀 더 좋다고 봐요. 아, 그러세요? 네. 왜냐면 달러가 지금 너무 많이 강세로 갔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수준이면 이번에 이런 금리 얘기가 나왔는데도 전 고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살짝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원화 환율도 1440원대 고점이잖아요. 네, 거기서 지금 1420원 정도 되니까 아마도 고점 형성은 이미 봤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뭐 많은 분들께서는 뭐 1500원도 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달러가 이 정도의 강세에서 더 강세로 가면은 미국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양털깎기를 하더라도 그것도 정도껏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양을 죽일 수 있는 예, 예, 그렇죠. 죽이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안 되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환율적으로 한계치에 왔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다 팔고 선진국은 다 팔고 신흥국만 다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보시면 중국 너무나 매력 있거든요. 근데 만약 중국으로 다 샀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네. 엄청나게 또 얻어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딱 계산하면 나와요. 네. 선진국이 80이고 신흥국이 20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신흥국이 더 매력이 있다는 것은 신흥국을 30, 선진국을 70. 네. 그럼 10%포인트 정도 가중치를 주는 거죠. 근데 20에서 30을 들고 가는 거면 50%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선진국으로 보면 한 뭐 10몇 프로만 가중치를 낮추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 비중이 전체 글로벌의 60%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50몇 프로는 들고 가셔야죠. 아, 네. 되게 네.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진짜 네. 이거를 한쪽으로만 너무 생각해서 다 팔고 가고 네. 막 이러면 네. 안 되는 그렇게 거. 하지 말고 50%를 들고 갈 때 그 50% 안에서 무슨 업종을 골라서 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면 제일 좋아 보이는 걸로 들고 가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이 국가 간의 어떤 상대적인 매력도의 차이를 네. 종목의 매력도로서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목 선별이 중요하고 알파 전략이 중요하고 반도체 중에서도 1등, 2등의 매력도가 틀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1등을 낮추고 2등을 올려야 되고 2등을 낮추고 1등만 들고 가야 되고 이럴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럼 시청자분들께 네. 좀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면은 계속 찍고 방송을 하다 보면은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논리를 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라 네.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논리를 보시고 본인이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지 유튜브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올해 많이 틀렸다고 얘기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왜 틀렸는지를 아신다면은 훨씬 더 제 얘기가 동의를 안 하셨으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종목을 사라 그랬다. 그래서 이 종목을 샀다. 그러면 이제 계속 힘들어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진짜 진심으로 바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투자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시켜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본인이 이해도가 없으면 버티시기도 어렵고 장기 투자도 어렵고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민을 좀 더 쉬고 싶으시면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 유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냥 뭐 짧게 보는 걸 많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투자의 길은 네, 길고도 험난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투자 문화가 자리 잡히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본인과 본인의 다음 세대까지도 연결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유튜브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오늘 봤다고 해서 또 내일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텐데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팔로우업을 하면서 좀 계속 네. 공부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한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